2개 이렇게 있는 거. 네. 자,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. 왼쪽에 있는 건물을요. 반드시 펜툴을 사용해서 반드시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때 이렇게 덩어리가 되게 선택하셔야 돼요. 예,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도형 모양처럼 감싸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. 일단 펜툴로 해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. 펜툴 할 때요, 옵션을 한번 신경 쓰는 것도 좋아요. 옵션이 세개 중에 요거 이제 다른 거 말고 여기 세 개짜리 있죠? 여기서 세 개 중에 왼첫 번째 거는 쉐이프, 두 번째 거는 패스, 세 번째 거는 필이라고 불러요. 그 중에서 패스 가운데 거, 네? 가운데 거 눌러놓고 하면은 레이어가 안 생길 거예요. 하겠습니다. 뭐라고 코너라고 해야 되나? 코너마다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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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가면 이제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. 그 클릭을 해야 돼요.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. 예, 네, 클릭, 클릭. 뭐 얇은 선이 안 보이나? 얇은 선이 없다고요? 어떻게 된 거지? 예, 펜툴.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.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. 이렇게 하시고, 이렇게 하시고, 클릭,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. 클릭해서, 클릭까지 오셔야 돼요. 여기까지. 네, 드래그 하면 안 돼요. 클릭해야 돼요. 딱 저만큼만.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, 오른쪽에 보시면요, 패널이 하나 있는데, 패널 중에 이렇게 생긴 거, 패스라는 패널이 오른쪽에 없나요? 패스. 예, 패스라는 패널이 있어요. 워크패스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. 워크패스. 없으면은 위에 그 우리 그 등록할 때 워크스페이스 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그거 한번 누르면 또 생길 텐데. 예. 그냥 누르면 예, 그거 생겼죠. 그거예요. 예. 워크패스. 예, 워크패스 보이죠? 그 워크패스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. 현재 워크패스가 파랗게 돼 있죠? 예, 현재 워크패스가 파랗다면은 밑에 중에서 세 번째 요거 있죠? 동그라미 세 번째 거. 누르면 셀렉트 되는데 그죠? 깜빡깜빡 되죠?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시고요. Z 하면 제가 일부러 눈을 껐는데 레이어 1이 하나 선택 영역이 레이어 1로 만들어져요. 그죠? 그죠? 네, 맞아요. 예, 네, 하나만. 예. 네. 뭐두개다 해도 뭐 상관없지 뭐. 연습인데 뭐. 우리가 빌딩을 어차피 있는데 복사를 했잖아요. 있는데 복사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색깔 바꿀 때뭐 레이어 층이 생겨야 되고 뭐 그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백그라운드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. 네, 동그라미 중에 세 번째 거딱 누르시면 돼요. 네, 컨트롤 J. 네, 됐어요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. 밑에 거 백그라운드 눈을 끄시고요. 거꾸로 하셨네. 자,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. 컨트롤 누르시고 U 한번 해보실래요? 컨트롤 누르시고 U 해서요. 휴를 만지면 색이 바뀌죠.
단축키를 썼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단축키. 단축키를 써서 색을 바꾸면은 어떠한 칼라리즈 누를까? 색이 얼룩덜룩하네. 예, 칼라리즈 눌러야 단색이 되죠? 예. 자, 컨트롤 U 누르면요. 옛날 기능이에요. 옛날 기능은 원본 소실되는 기능 있잖아요. 그 기능이라 이렇게 됐는데, 얘가, 원본이 밑에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. 그래서 컨트롤 U를 쓴 거예요. 컨트롤 U. 단축키 컨트롤 U 기억하세요. 예, 단축키 컨트롤 U를 쓰면, 옛날 기능이라서 원본이 없어진다. 근데 우리는 지금 밑에 백그라운드 있어서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다.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지금 레이어 1은 잠깐 눈을 껐는데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해가지고 왼쪽도 펜툴로 왼쪽 오른쪽이죠? 참. 오른쪽도 펜툴로 잘 선택을 해서 오른쪽도 펜툴로 잘 선택을 해서 패스해서 요거 누르는 거죠? 요거 누르고 컨트롤 J죠? 컨트롤 J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U죠? 컨트롤 U 하고 시츄에이션 이제 칼라리즈 누르죠. 칼라리즈 누르고 Saturation, Hue 이런 거 만져주시면 색이 바뀌어요. 이렇게. 오케이. 컨트롤 U 단축키를 쓰게 되면 원본이 손실되는데 우리는 백그라운드 있기 때문에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